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말씀이요 승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메시지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응답을 통한 전도와 선교가 목적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받는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모든 허감이 꺾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 한절 교도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중심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요. 또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 지금 실패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거 메시지 듣고 또 메시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요, 답을 얻어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요. 또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은혜받기 위해서 모였다면요, 그냥 메시지 들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 선교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요. 여러분 또 오셨는데 쉬는 시간 없이 좀 한 시간 한 반 정도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 맥이 중간에 쉬면 끊어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좀 실제적으로 좀 한 시간 반 정도 우리가 메시지 좀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요 집중하셔서 좀 메시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면 우리 다락방 메시지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말하면 그거 창세기 3장이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 근데 정작 창세기 3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단어는 많이 말하면서도 창세기 3장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창세기 3장이 이해되면요, 성경 전체가 사실 이해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이 이해되면은
나 자신, 다른 사람 말고요. 창세기 3장이 좀 복음적으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이 복음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율법적으로 이해되는 거 있죠?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이 복음적으로 이해되면 나 자신부터 봐요. 아, 내가 이런 연약하고 이런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창세기 3장을 복음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을 율법적으로 보면 저 인간 봐라. 응?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주로 어떤 기준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창세기 3장이 뭐냐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들으면서 우리 복음적으로 창세기 3장을 붙잡으십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창세기 3장이 아니고 나 자신, 그죠? 나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예?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창세기 3장,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다 시작된 거죠. 그럼 이 창세기 3장은 어떤 거냐? 첫 번째로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떠났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자, 이걸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근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본 문제. 근본 문제 하면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역시 다락방은 이단이야. 이상한 용어 만들어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 문제. 사실 원래 근본 문제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걸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원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원죄. 그죠? 하나님 없이 태어난 원죄. 예. 요건 뭐와 관계냐면 신분과 관계 있는 겁니다. 신분. 자, 두 번째로는요. 창세기 3장 이제 7절부터 창세기 3장 하게 되겠지만 이게 뭐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창세기 4장 15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창세기 4장 15절까지요. 자, 근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다 시작됐어요? 모든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된 거예요. 근본 문제에서요. 자, 이 모든 문제를 다락방 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예, 자범죄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요, 나는 창세기 3장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믿어 창세기 3장 문제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이 근본 문제, 언제 문제는 끝났어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근본 문제, 원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모든 문제, 다시 말해서 자범죄는 계속 되어지잖아요. 이건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올까요? 천국 갈 때까지. 그죠?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모든 문제와 영적 싸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사실은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니고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축복과 관계 있는 겁니다. 축복.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해답. 이게 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답,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겁니다. 자, 하나님 떠난 것이 왜 근본 문제겠습니까? 이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는 어제 좀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설명했어요. 그죠? 뭐 선제자, 제사장, 왕적 권세 했는 영적 인격체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원리냐 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게 무슨 원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 아니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이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인간 아니란 얘기예요. 예?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창조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는 생명의 원리고요. 창조 원리는 행복의 원리고요. 또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원리되니까요. 그죠? 물고기가 물에 살아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그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래야 진짜 인간이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응? 인간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이게요. 모든 축복 다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근본 문제란 얘기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자, 왜 떠났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뭐라고요? 가장 강구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 창조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았더라는 것은 완전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뱀을 간교하게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셨겠어요? 인간 중에 못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요? 막, 이, 진짜 어떤 면에서 미안한 사람, 막 실패하는 걸 쾌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건 우리에게 이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장 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 뱀을 그런 강교하게 창조한 다음에 좋았더라 하셨겠어요? 그건 하나님 성품과 안 맞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뱀을 이용한 것이 강교함이라는 얘기예요. 따을 이용해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뱀의 타켓은 누구 있느냐? 하와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와에게 접근해갖고 하와를 속일 것인가? 그 접근의 방법으로 누굴 선택했느냐? 뱀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뱀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막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뱀이 저주받았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막 징그럽고 무섭고 막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뱀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과 좀 다른 모습이든지 아니면 똑같은 모습인데 하와의 어떤 취미가 독특했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요. 분명한 것은요. 하와에게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뱀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뱀을 이용했어요. 또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타켓이 아니라고. 아담이 목표가 아니고 누가 목표였어요? 하와가 목표였어요. 왜요?
언약이 힘이 있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뭘 갖고요? 말씀을 이용했어요. 교묘하게. 틀린 말씀인데 누가 더 확신이 있었어요? 맞는 말씀을 알고 있는 하와가 더 확실했어요. 틀린 말씀인데 사단이 더 확실했어요. 이단의 특징들이요. 이단들이 그렇죠. 틀린 건데요. 어정쩡한 교인보다 더 확실해요. 진짜 더 확실하다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느 정도 이 간교했느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심어줬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죠. 그죠? 교만해갖고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그게 뭐냐? 간교함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 사단이란 놈이 인간을 유혹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 마귀의 자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니까요. 마귀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마귀는 뭐예요? 처음부터. 뭐 한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 8장 44절 잘 보라니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인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어떻게 살인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했잖아요. 그죠? 그건 살인자죠. 그 다음에 또요. 너희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뭘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뭘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죽게 했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잘 보면요. 이 마귀란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미국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제 메시지는 물론이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할지라도 메시지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서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신사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뭐가 됐느냐?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 결과 보세요. 하나님 마귀에게 유혹받았고 사단에게 유혹받았고 하나님 떠났는데 그게 뭐냐?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 자, 죄가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잖아요. 죄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 방향이 빗나간 것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 자체가 죄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죄를 졌구나.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요. 자,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요, 죽어서 어떡하냐? 결국 지옥 심판 받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생명은요? 육신적인 생명은 불신자들 지금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 없으면 짐승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죽어 있어요. 영혼이. 자, 영혼은 죽었는데 뭐는 살아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육신은 살아있는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죽게 돼 있고 지옥 가게 돼 있죠. 근데 살아있어요, 지금요. 자, 살아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죽음과 지옥의 영향을 받으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잠깐만요. 생각 기준을 불신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분명히요. 죽음과 지옥의 영향을 받으면 살아갑니다.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지만, 살고 있지만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어디에 영향이 우리에게 미쳐지느냐? 천국의 영향이,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잠깐만 우리는요.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속는 거예요, 그거요. 이 사망과 또 지옥의 영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저주재앙입니다. 예? 그게요, 불행과 실패고, 고통과 끊임없는 질병의 문제들. 이게요, 사망과 지옥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잠깐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불신자들은 그 문제가 저주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사망과 지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천국의 영향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저주 재앙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자꾸만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똑같은 생각과 기준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진짜 우울한 거예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본적 말고 원적이 어딘지. 여러분 원적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멘? 빨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창세기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 모든 문제가 뭔가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때 처음 벗은 건 아니죠? 그죠? 원래 벗고 있었어요. 원래. 25절 보세요.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때도 벌거벗었다니까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육신적인 눈이 없었어요. 무슨 눈만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요. 영적인 눈. 그 벌거벗었는데요. 부끄러워서 다녔다니까요. 우리 천국 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거기는요,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천국 갑니다. 이제 물론 우리 영혼이 천국 간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는데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육신적인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저는 그때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뭐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다이어트도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그죠? 뭐 그게 뭐 영화로 뭐 육신이 안 보인다니까요. 영화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안 분명히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무슨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 그럼요? 육신의 눈이죠. 대신 무슨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거죠.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어요. 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주인 되면 100% 육신적인 눈이에요. 그죠? 100% 육신적인 눈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될 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영적으로 바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제발 제정신들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정신 차리면 100% 우리는 내가 주인되고 육신적인 것만 다 보는 거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요. 지금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고 문제가 의식이 된 거예요. 문제의식. 문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문제가 보여졌는데 그럼 문제가 보여졌다면은 문제가 왔다면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이었는데 문제가 왔다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왔다고 왔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문제가 딱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기도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막 그러겠죠, 그죠? 맡기겠죠, 그죠? 타락하기 전에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요. 안 그래요? 근데요, 딱 문제가 의식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풀 가지고 치마를 입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게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꼭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거기에 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서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빌고하는 거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보세요.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뭐 부끄러운 것은 가려졌는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됐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죠? 절에 가서요 하룻밤 108배하고 이렇게 빌었다 문제 해결됐다고 착각이에요. 점쟁이한테 가서 전보고요 부적 하나 가지고 온다 문제 해결됐다고 사람들도 생각해요. 착각합니다. 미신. 그리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주 확실히. 그게 뭐예요? 맹신입니다. 영적 문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아니 그건 불신자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아니 좀 물어보십시다.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임스 영적 문제 있어? 없어요? 있어요? 확실해? 그냥 내가 질문하니까 무조건 아니야 있다고 해. 뭐가 영적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 문제 제일 심각한 사람 접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영적 문제 제일 심각한 사람이 우리 신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또 목사가 목사를 까면 또 좋아해요. 또 아이고 참. 우리 교회에서 영적 문제 제일 심각한 사람 저라니까요. 근데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제일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제일 필요해요. 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저를 제일 사랑해요. 저는요 그렇게 믿어요. 물론요 바르게 똑바로 열심히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보다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됐지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자매가 하루를 살아갈 때 바르게 열심히 규모 있게 막 똑바로 살아갖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면서 있죠. 하루를 살았는데 그리스도 한 번밖에 고백 못해. 아, 자꾸 세 번 했다고 할게요. 밥 먹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 자, 나는 부족해갖고요. 차 타고 가다가 누가 양보 안 하고 그러면 야, 저 식빵 막 그러면 진짜 욕하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네?
그러면서요, 뭐, 어? 누가 째려보면 막 이러면서 하다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했죠. 몇십 번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일부러 재질한 얘기 아닙니다. 내 체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래 놓고, 아, 이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요. 몇십 번 고백한 사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예?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죠? 바리새인은요, 십일조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자기 의의를 막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응?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의롭다함을 입었다고요? 세리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불신자와 비교해 볼 때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상숭배와 똑같아. 내가 주인 된다.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예? 내가 그것을 먹는 날 눈이 밝았죠.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주인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무슨 문제인가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로 14절입니다. 정신문제입니다. 자, 정신문제의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신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냐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듣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 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에 다 계신 분이고. 알죠?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에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찾아왔는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왜 피했어요? 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웠어요. 예? 그 동산나무 사이에서 피했어요. 그럼 이날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겠어요? 이날만? 아니죠. 그 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겠죠, 그죠? 그때는 어땠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겠어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랬겠죠?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말입니다. 송이 꿀처럼 달고 기쁘고 막 안 그랬겠어요?
예? 근데 오늘은요, 두려워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었다고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담과 하와 그렇게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에서 무지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요. 어느 정도 무지해졌느냐? 아니, 나무 사이에 피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아담보다 저 잘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여기서부터 정신병은 시작된 거예요. 정신 문제는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여러분 뭐 미국에 사시니까 영어 성경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쉽게 그 바보는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는데요. 모자란 자는 예? 그 바보가 뭐예요? 모자란 건 무슨 말이에요? 예? 정신병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 저희 교회도 이제 뭐 넓지는 않, 이렇게 넓은 데는 한국교회 없어요. 예, 조금 운동장이 있는데. 그래서 공놀이를 탁 하다가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쪼르르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목사님, 친구들이 하나님 없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한테 제가 전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님 어딨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딨냐고 그래요. 저한테 막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 지금 숨쉬냐 하니까 숨쉰대요. 뭘로 숨쉬냐 하니까 코로 숨. 아니, 코로 숨쉬는데 뭘 이렇게 숨쉬는데 뭐가 들어오냐니까 공기여 그래. 공기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 그럼 공기 없냐? 있대요. 굳이. 네 마음이 어디 있어야 하니까. 뭐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마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래. 분명히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어. 응? 근데 안 보일 뿐이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안 보여. 예? 하나님 영이시거든. 하나님 영이신데 영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런 사람들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라 저 산에 저희 교회에서 보면 치악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치악산이 참 아름다워요. 단풍 그럴 때 쫙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때쯤이면요. 지금 그 도시에는 비가 오는데 나중에 지나가 딱 보면요. 치악산 위에는요. 하얘요, 산이. 한 그 꼭대기 그 부분에는요. 눈이 싹 쌓여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저런 치악산의 아름다움 누가 만들었겠느냐? 하나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얘가요. 예,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과 똑같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입니다. 자, 정신문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오해가 나와요, 오해.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 오해했나 보세요. 자,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가 어딘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당연히. 모르면 하나님 아니지. 안 그래요? 그런데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하나님 또
묻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14절에 뱀은 묻지도 않고 말로 저 심판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의 대답과 하와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이 동문서답 형식에 지금요,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지금 아담에게 두 번 질문하고 하와에게 한 번 질문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지금요, 내가 어디 있네, 내가 벗었으면 두려워했으면 나이다. 이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주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예? 지금요, 자꾸만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고 있어요. 무슨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은요, 다 아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요,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기회를 자꾸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말입니다. 합리화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서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열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열 가지 재앙이요. 자, 열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열 가지 재앙식이나 애굽에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열 가지 재앙이 뭐냐? 이 열 가지 재앙이 뭡니까, 전부 다?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꺾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요. 나일강 애굽의 우상이었잖아요. 개구리, 뭐예요? 개구리 재앙은 뭐예요, 도대체? 뭐가 개구리 재앙입니까? 개구리는 무슨 신일까요? 다산의 신. 다산. 개가 강아지 10마리 난다. 우와, 많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개구리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됩니다, 그건요. 개구리 새끼가 뭐죠? 아니거든요. 알이에요, 알. 알에서 올챙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은요, 수백 개, 수천 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개구리의 신은 뭐냐,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예? 그 열 가지 재앙 하나하나 보세요. 뭐냐, 애굽의 모든 우상을 깨뜨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열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말할 것도 없고, 애굽 백성에게, 그 다음에 바로에게까지도. 그 주변에, 이,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최강대국 아닙니까? 이 최강대국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응?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혼합족속들이요, 같이 출애굽했어요. 그거 본 거예요. 열 번의 기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빨리요. 이걸 알아요.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 있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게 뭐냐? 정신문제입니다. 이게. 자,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육신문제. 뭐가 육신문제입니까?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달인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여러분 성경에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죠.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 성경 자세히 보세요. 막연히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 기록된 거 맞죠? 남자와 여자를.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육신은 아담의 갈비뼈를 채웠고 여자를 만들었지만 그건 육신입니다. 영혼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누구로요? 동역자로. 동역자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 부부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동역자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동역자가 아니에요. 목사님과 중직자들 동역자고 목사님과 렘넌트들 동역자입니다. 단 알아야 돼요. 동역자라 할지라도 주와 부가 있다는 사실을. 동역자라 할지라도 주와 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동역자니까 같은 위치에서 뭐 동역자는 같이 같은 위치가 되어 있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동역자예요. 그런데요, 그 동역자는 주와 부가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동역자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동역자라 창조했어요. 동역자. 자,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는 거 있잖아요. 이 관계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뭐라고요? 다스릴 것이라. 육신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면서부터 육신 문제가 왔어요. 이게요. 지금요. 사회 문제고 세계 문제입니다. 이게요. 사람과 사람. 아니 사회 문제 세계 문제 굉장히 거창한 거죠. 가정 문제입니다. 이게요. 무엇 때문에 결혼을 뭐 안 하려고 결혼해도 이혼하고 막 이런 이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이게 운동 안 해서 음식 잘못 먹어서요 암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암의 90%가 뭔지 아세요? 암의 90%가 스트레스예요. 이 잘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겠다. 진짜 부부싸움에서 기분 엄청 나쁠 때 식사 많이 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체해요. 피순환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피순환이 안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그 스트레스 많이 먹고 푼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상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살찌죠. 사람과 사람 사이 스트레스. 우울증도 이것 때문에 옵니다. 우울증도요. 예. 이것 때문에 육신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7절부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무슨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환경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노동이 시작된 거죠. 노동이에요. 육신적인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질병은 결과입니다. 육신 문제를 질병으로만 보면 안 돼요. 육신 문제가 어떻게 시작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환경의 관계가 파괴되면서요. 모든 육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죽음 문제입니다. 내세 문제라고도 하죠. 자, 이 죽음은 뭘 말하냐? 이미 하나님 떠났을 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 자,
에덴동산에 추방합니다. 왜 추방했느냐? 생명나무 그죠? 따먹고요. 영생할까봐. 영생할까봐요. 에덴동산에 추방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선적으로 얘기한다면 죽으라고 추방했어요. 인간은 죽으라고. 예? 참 하나님도 좀 야박하시지. 예? 아니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데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으신가 뭐.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가지고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가지고 그리고 근본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오래 산다.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 오늘 죽으면 좋겠어요? 응? 좀 아쉬운 듯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뭐가 아쉬워요? 응? 뭐 아쉬운 게 뭐 있는 그 말이 왜냐면 아멘 하는데도 약간 저를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면서 어떤 사람은요 뭐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앞으로 좀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죽는 게 아쉽습니다. 아직 난 결혼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쉽습니다. 뭐, 아니 나는 죽고 싶지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죽는 것이 아쉽습니까? 뭐, 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요, 천국 가면요, 아이, 빨리 올 걸 대리 인제 왔네, 이런데요. 어? 천국 가면, 우리 은영이는 오늘 천국 가면 좋겠어? 저 대답 못 하는 거 봐라. 천국 가면 대답 못 하지만, 천국 가서 아마 생각날 거야. 아, 그때 목사님 얘기했을 때, 아멘 할 걸. 왜냐면, 천국 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대잖아요. 비교를. 예? 그리고 솔직히 했고요. 저도요, 이제 목사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는 사모인데 교회 직분이 없어요. 사모는 직분이 없잖아요. 그죠? 죽으면 뭐냐? 평신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 아줌마라고 불러야 돼. 목사인 제가 있기 때문에 사모님, 사모님 하지. 목사인 제가 빨리 죽으면요. 우리 아내는 아줌마로 될 것 같더라고요. 야, 아쉽고. 또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어린 아이들인데 내가 죽으면 완전 얘네들 어떻게 살까 싶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어느 정도 살고 또 뭐 예? 좀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막 이때 죽으면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안 되겠다는 생각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교만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왜 추방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볼 땐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죽으라고 추방한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네? 저는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요. 진짜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개척하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들 봐달라고. 말은 또 그랬죠. 제가 이제 제가 아들로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저희 큰형님 댁에 계시는 걸 어머니 오셔서 어머니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내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어머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마음은 오셔서 우리 애들 봐주십시오. 그거 있어요. 왜냐면 뭐 전도하러 다니고 또 훈련받아 내가 다니는데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다니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아이들 봐주면서 뭐 기도도 또 해주시고. 그 우리 어머니가요. 다 알죠 뭐. 대답을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그런 말씀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 아들 목사인데 열심히 전도하도록 내가 가서 아이들이라도 봐줘야지 그러더라고요. 와 덜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진짜 새벽 기도 늘 하시고 우리 아이들 봐주고 그러니까 제가 훈련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3년 안 됐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뭐 먹은 게 체한 듯이 못 드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럼 아프다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힘도 없이 또 누워 계시고 병원 가서 딱 진단했는데 암이야. 암. 그것도요. 암 말기래요.
와, 그때 간절하게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왜냐면 아직도 제가 목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어머니 필요하다고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6개월은 지났는데 한 1년 정도 거동을 못 하시는 거 있죠. 한번 새벽 기도 나갈 때,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예 새벽 기도를 못 나갔죠. 새벽 기도 나왔는데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있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너무너무 아픈데 참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아들에게, 식구들에게 안 들리게 하려고 빡 참는 소리 있죠. 그게요,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뼛속까지 막 파고드는 거 있죠. 근데 그날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요? 빨리.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요, 제가 어머니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어머니 너무 아프셔갖고 근데 참지 말고 소리 내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솔직하게, 어머니, 천국 빨리 가게 해달라고. 이 너무 아픈 거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갈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래? 나는 벌써 했다. 벌써 했다는 거죠. 왜냐?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는데 지금 내 상태가 널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벌써 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래 산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따먹고 생명나무 실 갖다 먹고 영생할까봐 추방했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면서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후대 문제가. 후대 문제. 자, 이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는 아담의 세 아들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나타난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근데 완전히 실패잖아요. 언약 놓치고요. 그죠? 그 저주받고 후대들까지요. 그래서 노아시대 심판을 불러온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벨은요, 언약 붙잡고 예배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이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데 또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첫 번째 순교자죠. 자, 그 대신에 누굴 줬느냐? 이 셋을 주었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믿으면 되죠.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느냐?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첫째 아들인데 누구보다도 아담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가인이 그럴 수 있냐? 저는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 안 됐다고 안 믿었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믿었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응답,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하러 나갈 때또 이런 부분 기도하면서 또책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근데요, 창세기 1장 20절 영적 인격체 선지자 제사장 왕그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 부분을 해석했는데 맞다! 저에게요. 공감이 되는 주석을 딱 해놓은 거 있죠. 맞다. 아담, 이 가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났을 때 잉태된 자. 어떤 영적 상태에서 잉태됐냐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잉태된 자. 아벨. 창세기 3장 15절, 확신 가지고 잉태된 자, 셋. 답이 나오는 거죠. 아, 어떤 상태,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아이를 잉태하느냐. 이게 굉장한 영향이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대물림, 영적 유산이라는 것은요, 과학, 수학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더 정확합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고, 소위 말하는 원죄 자범죄 문제고, 소위 말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시작입니다. 자,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 해결책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답.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답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누구냐? 쉽게 읽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내용이. 자,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에 뭘요? 발꿈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요. 자, 그러면 뱀은 누굽니까, 여러분? 뱀은 누구죠? 사단이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자예요. 그죠? 사단입니다. 여자 요소는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죠. 발꿈치 이게 뭡니까? 예? 자,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죠? 자,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했고요. 예? 명중시킨 거예요. 목표를 명중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트라이크는 뭐예요? 세게 던진다고 하면 스트라이크 아니죠, 그죠? 그 목표 타켓 지역에만 들어가면 스트라이크 아니에요. 천천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사단의 원래 목표는 뭐였느냐?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죠? 죽이면 끝났어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죽으면 끝났어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든 간에 죽으면 고난받게 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 요소는요. 뱀에 뭐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사단. 자,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머리는 치명상입니다, 여러분. 발꿈치요. 저도요, 발꿈치 상한 적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옛날에 어릴 때 놀 때요. 저 어릴 때 놀 때는 서울에서 자랐는데 집들 막 2층 집 막 그때는 막 2층 집 뭐 대단했어요. 처음에요. 지었는데 지금처럼요. 뭐 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지금은 공사장에 다른 사람 출입하지 못하도록 다 이 펜스를 다 치잖아요. 그때는 펜스가 있어요. 새끼줄로 이렇게 막아놨어. 그러면요. 일하고 끝나면요. 거기는 뭐냐? 아이들의 놀이터예요. 그때 2층 집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요. 언제 들어가 봅니까? 일 끝나고 새끼줄 있죠. 이렇게 보면 고급 사료 막 들어갔는데 그러다가요. 막 뛰어내리다가 발꿈치 못에 찔린 적 참 많거든요. 그죠? 그럼 아프죠. 근데 아프다고 못해요. 왜냐?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그런 데서 놀다가 찔렸다면 또 혼나잖아요. 쩔뚝쩔뚝 하면서 막 하는데 다 덜키죠. 저희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냐면 막 몇 마디 혼낸 다음에 오라고 그래요. 오라가지고 뭐 하냐면요. 이 뭐 맥주병이라든지 또 사이다병 갖고 때리든지 아니면 다듬이 있죠. 그걸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요. 막 때린다. 그 다음 뭐예요? 된장. 옛날엔 빨간 약이라는 거 있어요. 빨간 약. 그건 만병통치약이요. 모든 부분에 그걸 바르고 발라주고 그거 없으면 된장 같은 걸 발라주고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대요. 그럼 나은 거예요. 그러고 자고요. 그 다음날 하면요. 약간 부어도요. 그냥 뭐 낫다니까 그냥 또 뛰어놀아요. 근데 한 이틀 정도 되면요. 가려워요. 지금 말하면 새똑이겠죠. 그죠? 근데 부모님들 뭐라는지 아세요? 가렵다면 나으려고 하는 거래요. 그럼 며칠 지나면 진짜 나아요.
나왔다니까. 아직 저 멀쩡하다니까요. 몇 번이나 찔렸는데. 머리는요. 아십니까? 왜 머리 왜 딱딱할까요? 왜 머리 딱딱해요? 빡치게 하라고? 그 빡치기, 그래서 머리 딱딱 빡치게 하고 그 유명했던 사람이 한국의 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전남 고흥분인데 우리 그 같은 마을에 사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데 그 기념관도 있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 옛날에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이 써갖고 파킨슨병? 예? 먹는거 침 흘리면서요. 왜요? 빡치게 하는 바람에 뭐까지 상했겠어요? 네. 내보하라고 지금 머리가 딱딱한 거거든요. 예? 자,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한다는 말은요? 그러시죠. 어떻게 합니까? 크러쉬. 자, 그런데요. 나는 크러쉬 이게 이제 뭐 이게 사전에 딱 찾아보니까 아주 비밀 문서를 조각조각 막 이렇게 막 분쇄하는 걸 나왔다. 아주 이게.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정확한 표현을 알고 있어요. 뭐냐?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니까 지금부터 뭐 꽤 오래됐겠죠? 한 40년 전? 40년 전까지 안 돼. 전도사 때 아이들이랑 부른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아세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밟을까? 비빌까? 헤딩을 할까요? 랄랄랄랄랄랄라, 박살내. 그거 이제 몸 찬양이 다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만 난 생각나요. 그게 뭐예요? 랄랄랄랄랄라, 박살내 갖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탁 치죠. 그 다음에 가로대 있으니까 그게 크러쉬예요. 난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하면 잘 표현했을까, 그거요. 안 그래? 사단의 머리가 그렇게 박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거 예언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여자의 우선을 믿는다면은 그 증거로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음을 줬다 할지라도, 해답을 줬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증거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이 종교를 벗겨버리고 응? 가죽옷을 제입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냥 가죽옷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가죽옷이에요. 피 흘리는 가죽옷을,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가죽옷을 제입힌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부터 그냥 피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보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단을 쌓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든 사람 피했고 애굽까지 내려간 거 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았지만 하나님 응답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죠? 짐승으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방 족속들도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그냥 피가 아니에요. 여자의 우선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로 피를 흘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피 흘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피가 없었잖아요. 예. 피가 없었다는 것은 여자의 우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피 흘리는 가죽옷을 제입했어요.
자, 피 흘리는 가지고 피 흘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여자 요선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근본 문제, 원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제, 자범죄 문제가 해결돼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 근본 문제, 원죄 신분의 문제는 단회적인 거예요. 그죠? 한 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이 오물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이요. 변함이 없어요, 이건요. 자, 그런데 예수 믿을 때 분명히 우리의 자범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분명히요. 근데 이 문제는 반복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요, 안 죄요? 아니, 예수 믿은 다음 죄 짓는다 물으면 너무나 막연한 게 오늘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게 반복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해답인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함을 고백하십시다. 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세요.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보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 현장의 문제를 보세요. 자, 이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봤습니다. 자,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국 우리 장로교회 뭐 다른 교회 뭐 좀 기분 나빠했지만 안에 있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전도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좀 여러분들 좀 기도하면서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믿음 고백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자꾸만 하라는데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숨겨진 문제가 뭐냐? 이게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문제의 뿌리.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근본 문제. 자, 이 근본 문제가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명의 문제입니다. 운명. 창세기 3장 7절. 자, 이것 때문에 오면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4절 정신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육신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죽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후대 문제다. 자, 요거는 불신자로 말로 팔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운명과 팔자. 자, 근데 우리가요 전도가 잘 안 된다, 또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문제를 보면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불신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왜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숨겨져 있어요.
왜요? 뿌리니까. 아시겠습니까? 언제가 전도가 되는 시간표인 줄 아세요? 언제 전도가 되는 시간표냐? 이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따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드러나는 시간표.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드러날까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쓰니라.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할 때 뭐부터 하자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예? 전도 대상자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냐? 분명히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있다고 전도의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보려고 하니까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복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제 전도의 시간표냐? 이 문제가 드러날 때. 언제 드러난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의 배후의 역사는 허감이 꺾일 줄 믿으시 바랍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요. 자, 어떻게 드러나 보세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기도한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요 상태로 드러나요.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 없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드러나냐? 시편 14편 1절처럼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없다, 뭐 부인 그게 아니고요. 대적하면서요. 하나님 있으면 어디 보여줘라. 그러면서요,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적이 어떻게 해요? 핍박으로요. 예? 이러면서요,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는 사람 착해갖고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했죠. 마치요, 굉장히 착한 듯이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 더 훨씬 빠르다는 걸 알아요. 이런 사람이요, 복음 받을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빨라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냥 무지해요. 무지할 수밖에 없죠. 뭐 나는 하나님 뭐, 안 믿어진다. 예? 그것도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막 대적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드러났다면 여기에 맞는 뭘 해야 되느냐? 해답을 줘야 돼요. 여기에 맞는요, 그냥 해답이 아닙니다. 유일한 해답을 우리가 제시하면 돼요. 왜 유일한 해답을 주면 되느냐? 전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 메시지 다 들었다고 해서 전도가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전도의 키는 뭐냐? 성령 역사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전도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유일한 해답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말할 때요. 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해죠.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자, 안 보이니까요. 없다, 모른다, 부인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이 맞아요. 자, 이런 자들에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정확한 답, 유일한 답을 주면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믿겠느냐? 아니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내가 말을 잘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줄 때요. 자, 그 다음에 영적 문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우상 숭배? 영적 문제죠. 그 다음에 미신 섬기는 거? 영적 문제죠. 미신을 하지만 요새는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세상의 문화라고 얘기해요. 문화, 전통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니, 팥죽을 꼭 동짓날 먹어야 돼요? 동짓날 먹어도 돼요. 동짓날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동짓날 먹어도 되는데 동짓날이니까 먹는다는 것은 세상 풍속에 잡힌 거예요. 그죠? 팥죽 좋아하시는 분은 12월 내내, 1월달 내내 드시기 바랍니다. 뭘 꼭 동짓날이니까 먹어야 된다. 그건 세상 풍속에 잡힌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뭐 그 건축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요. 아파트 건축하는 분이 있었는데 층 올라갈 때마다요.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한 층 올라갈 때마다요. 근데 그 노동자들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비율을 잘 맞춰야 되니까 해다가 결단을 했어요. 고사 지내는 것보다도 음식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더 많이 주겠다. 근데 고사 대신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겠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 사고 났는데 막 저거 반발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책임질 거야. 다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래요. 예배 드린다고. 그랬고요. 자, 여러분 예배 안 드리지만 안고만 있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딱 가니까요. 저를요, 뭐 진짜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안 들어오려고 그래, 막. 예배 드리는데. 들어오라고 막. 예배 드려야 뭐 술도 주고 다 준다니까 겨우 와서 앉는 거 있죠. 예? 눈빛이요. 사고 날, 분명히 사고 날 거다. 이런 눈빛인 거 있죠. 두려우니까 하는 거죠. 두려우니까요. 근데 사고 안 났어요. 사고 안 나고 아파트 너무 잘 지었다고 그 도시에서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요. 털을 구하기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그 도시에서 털을 따로 내주면서 아파트 한 단지를 더 지으라고.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붙잡혀갖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또 어떻게 사나 보세요. 우리가 말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영적 문제. 뭡니까, 여러분? 13장. 무속인입니다. 그죠? 지금 이, 남자 무당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점술이죠. 귀신 들려서요.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미신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마술. 여기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영적 문제 속에. 복음이 희미하면요. 복음이 희미하면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 참 많아요. 3월 첫 주간에 부산에서요. 이 부산 인마늘교회에서 이 집중 합숙이 있어갖고 이제 거기 가서 강의하는데 강의를 하고요. 이제 그때 제가 3월 1일이 이제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결혼 기념일에서 이제 그때 또 이제 합숙할 때 일단은 숙소는 본부에서 공짜로 주니까 3호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3호 내려오라고 했더니 또 우리 아이들까지 또 같이 내려오대요. 그래서 어쨌든 내려갔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가지고 시내를 나갔어요. 저 남포동. 남포동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남포동 거리요. 거기 보니까요, 뭐 영화관, 영화 그 축제도 하는 그 거리가 있는데, 한 200m, 300m? 그 뭐 포장마차 쫙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왜 그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점 보는 거, 요만한 이 천막 비슷한 거 하나에, 그 점이 무슨 점이더라, 그거? 근데 그 전보는 데인데, 거기 보니까요, 다
그 점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야. 전부 다 여자들이야. 그리고요, 그게 한 200m 정도 딱 있는데 손님들 다 있어. 한 집도 빈 집이 없어요. 꽉꽉 뜯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 거리가 원래 젊은 아이들이 지금 그 노는 거리거든요. 다 들어가서 있죠. 그 점 보는 거 있죠. 야, 부산인데. 그리고 젊은 아이들인데. 참,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그게요. 알게 모르게 지금도 여기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점쟁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사 안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고사 안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심지어는요. 이사하는데 결혼식 하는데 날짜 안 잡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이런 저주 재앙 운명 팔자에서 해방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되는 거예요. 답도 안 주면서 미신이다. 그 귀신 섬기는 거다. 하면 안 된다.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답을 줘야죠. 예? 자,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 뭐가 정신 문제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정신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체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많이 쉽게 했고요. 어른이 그저 우리 뭐 김장로님, 이장로님이 초등학생처럼 놀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노망 들었다고 그래요. 그죠? 어른이 애기처럼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영적인 존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가는. 이게 정신 문제죠. 안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예? 불신자란 말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우선하면 살아가야 되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적인 것 따라간다. 정신 문제입니다. 자, 뭐가 또 정신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의식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세요. 왜 의식주가 필요하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아니고, 전도 선교 때문임을 고백하십시다. 빨리 목표를 바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이런 정신 문제 속에서. 자, 그러니까 참된 평안함이 없습니다. 돈인, 부자하면 돈 걱정 안 할까요? 부자하면 돈 걱정 안 할까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대통령 내 목표를 이뤘다. 그 다음 걱정이 없을까요? 한국은 더 심해요. 왜요? 지금 나는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하고 있지만 하루하루요. 아, 이렇게 하루가 하루가 빨리 가지 끝나면 나 감옥 갈지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 그래요?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진짜 이제 그런 길을 자꾸만 열어놨기 때문에 통치행위란 자체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요. 본인들이 지금 그랬었기 때문에 통치행위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불법하면 가야 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돈이 있어도 돈 걱정 아니에요.
세상 것은요,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냐? 더 힘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부터? 육신적인 것부터 아니에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마음부터요. 그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먹을 거 마실 거 의식주 때문에 뭐 한 줄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말 육신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육신적인 사람은 100% 염려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염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느라. 영적인 사람은 문제 오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부터 주십니다. 답을 주세요. 예. 자,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이런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오는 육신 문제는요, 병원 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가서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병자가 나왔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먼저 그거부터 얘기하죠. 그죠? 귀신부터 쫓겨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안진뱅이, 중풍병자 이런 자도 일어난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거 병원 가서 아무리 상담하고요, 병원 가서 아무리 약을 먹고요, 그 다음에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예? 자,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뭐 불교다, 뭐 유교다, 뭐 저 모슬렘이다. 지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죠?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앞세우면서요. 복음이 아닌 율법, 윤리를 앞세우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요, 경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12장 43절 45절.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교생활하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규모 있게 살아야지. 그러면 거기 있던 귀신이 집 나갈 수밖에 없겠죠. 집 나서, 갑자기 더러운 귀신이요, 사람이 막 규모를 갖추고 있죠. 막 운동하고 있죠. 바르게 살려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있죠. 막 찾아보려니까. 여러분, 귀신도 다 영역이 있어요. 귀신도 나발이가 있다니까요. 어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돌아왔는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아야겠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사귀었던 자기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한다.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로 이런 사람들은 찬양도 어떤 찬양 많이 할까요? 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겁니다. 날마다 그런 거예요. 찬송도 어떤 거 좋아한지 아세요?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일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행복해야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뻐야죠.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다. 그게 진짜,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생하도록 만든 거 신앙생활일까요, 진짜?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축복을 주시는 그 정도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기로 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복을 준다 저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요, 자꾸만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육신적인 문제. 이 육신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통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종교생활.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영적 문제 해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정신 문제 해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라고요? 나음을 입었다. 육신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적 문제는 물론이요, 정신 문제는 물론이요, 육신적인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는 자에게 분명히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그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쳐. 영적 문제 해결됐잖아요. 정신 문제를 말할 것도,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뭐라고요? 나음을 이르라. 육신 문제까지 해결됐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자,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로마서 6장 23절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의 삯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오늘 죽어도 됩니까? 오늘 죽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렇다는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불신자 중에서 난 죽어도 된다 하지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어요. 두려움이 다 있다니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증거를 주시는 거 있잖아요. 뭘 하냐. 강의할 수 있는 증거를 줘요. 강의할 수 있는. 그 장례식장 갔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저랑 같이 공부한 고신에서 공부한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갔더니 우리 동기 그런데 모임하면은 오라고 그러는 거래요. 왜 오라고 그러냐면 음식값 내라고 식사비 내고 뭐 또 우리들은 이제 그 참 받은 은혜가 감사한 게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같이 공부한 친구들인데 그 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모이면 늘 하는 게 탁구야. 똑딱, 똑딱, 똑딱. 뭐 내게 하느냐? 뭐 간식 내게 하고. 그 간식이 만 원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생명 걸고 막혀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은 뭐 골프 그런 거 치거든요. 뭐 골프 친 것보다 뭐 대단한 그게 아닌데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그래서 가면 점심값 이렇게 동기들 뭐 20, 30명 모이면 30, 40만 원 나오거든요. 그 동기들 뭐 한 달에 만 원씩 내갖고 이거 하는데 그거 점심값도 제대로 못 내요. 뭐 그거 그냥 내줘요. 그러니까요. 동기에 하면요. 뭐가 좀 돈이 모자라면 오래요. 근데 오라는데 절대로 예배 드릴 때 메시지는 안 시켜요. 왜 그러냐.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안 시키는 거죠. 근데 뭐는 시키냐면 밥 냈는데 지네들이 내가 밥값을 내면 자기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맞잖아요. 근데 밥값 내고 저보고 또 기도하래요. 그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뭐 기도 그 식사 기도면 오래 할 수 없잖아요. 뭐 할 수 있으면 짧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는요. 동기도 여기서 하는 말이
야, 오늘 설교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장례식장 갔는데, 뭐, 그때는 뭐, 다른 친구도 없어서 그런지 식구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려달래요, 저보고요. 예배를. 웬일인지. 그래서 예배를 드렸네요. 예배 드리고 잠깐 나와서 이제 바람 쐬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예. 누구세요? 근데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장례식장에서 30년 동안, 이 죽은 사람 시신 닦고요, 옷 입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요새 염사라고 하잖아요, 염사. 30년 동안 그 일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볼 게 하나 있대요. 참 궁금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 물어볼 사람을 찾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제가 예배 인도하는 걸 봤는지,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더니 물어볼 게 있대요. 그 말씀해 주시라고. 자기가 30년 동안 쭉 일을 하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있는데, 다르대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다르대요. 그,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니고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 했더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얼굴이 좀 환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환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좀 어둡대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요,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 한 거 있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몸이 부드럽대요. 부드러워서 빨리 굽질 않대요. 일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드럽고 빨리 굽지 않으니까 옷 입히고 막 시신 닦고 옷 입히고 이런 게 돼요. 일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요, 빨리 굽는데 몸이 삐뚤어진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그 유족들은 모르잖아요. 입간 예배, 입간식 할 때, 뼈를 어떤 사람 꺾어갖고 옷을 입혀갖고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만큼 틀어진 사람도 있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 묻는 거 있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아, 내가 뭐 죽어봤나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는 거 있잖아요. 지혜 주는데 그것도 영적인 지혜를 주는 거 있잖아요. 유 목사님이 이전에 메시지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술을 받기 전에 마취하잖아요, 마취. 마취하고 수술 받고 끝난 다음 회복실로 가잖아요. 자, 그때 정신 돌아오기 전에 어떤 모습이라고요? 무슨 짓 한다고요? 잠재되어 있던 얘기 한다잖아요. 그죠? 잠재되어 있던 얘기는 막 나온다잖아요. 거기에 느끼기 오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혼수 상태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근데 영혼은 안 떠났다. 영혼은 안 떠났는데 이미 혼수 상태니까 아무 의식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게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느낀다. 예수님의 삶 어디 가요? 천국 어떤 곳일까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그죠? 태양빛은 아닌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고 굉장히 평화롭고요. 정말로 행복이 있고 막 기쁨이 오는 그 빛 있잖아요. 그 생명의 빛. 거기서요,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행복해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느끼죠, 거기 어디라는 걸. 아, 저기가 천국이구나. 정말로 내가 가야 될 천국이구나. 막 가고 싶고 막 그런데 나를 데리러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찬양 부르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겠느냐? 얘기했어요. 이 영혼이 너무 기쁘지 않겠느냐? 너무 가고 싶지 않겠느냐? 마음이 기쁘고 편하고 즐거우면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 그 얼굴도 펴질 수밖에.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믿고 죽지 않으면 성경에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 지옥 가면서 영원한 심판 받는다고 그랬다. 그런데 그럼 지옥은 어떤 형태냐? 한마디로 캄캄하다. 그냥 어둡다가 아니고 캄캄한데 그 캄캄함 너무 공포스러운 거다. 두렵고 떨리고 느낀다. 아, 저것이 내가 가야 될 지옥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비명소리라든지
에마디 소리가 막 들린다고 생각해봐라. 두렵다. 너무. 근데 나를 데리러 죽음의 사자 본다고 생각해봐라. 나를 데리러. 어떻겠느냐? 가고 싶겠느냐? 그러니까 가기 싫으니까 두렵고 가기 싫으면 어떻겠느냐? 힘이 몸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움직일 수 없지만 탁 안 간다고 막 이렇게 절규하고 발버둥 치면서 몸이 비틀어질 수 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 얘기했어요. 30년 동안 눈으로 봐갖고 오늘 나를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예? 낚시에 걸린 고기죠. 영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본인이 왔는데.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아, 제가 목사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죽을 때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불신자를 통해서 듣게 한 거 있잖아요. 여기 답을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순간 소속이 바뀌잖아요. 어디로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뀝니다. 자, 후대 문제입니다. 자, 후대 문제요. 출애굽기 20장 4절. 분명히요.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이 죄를 찾고 벌하신다 그랬죠. 자손의 3, 4대까지. 계속 자손들이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보세요. 이걸요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손이 망할지, 자손이 심판을 받지 어떻게 안 하냐? 여러분, 그거보다 무책임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 이 죄를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자다 한대요. 2000년 넘게. 아니, 2000년은 뭡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거 희한해요, 여러분. 영적 유산은 과학보다, 수학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그대로 내려와요. 이런 자들에게요. 답을 줘야 됩니다. 정확한 답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뿐만 아닙니다. 너와,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네 자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니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축복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과거에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과거가 상관이 없습니다. 인정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답입니다. 자, 창세기 3장 문제 유일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자, 보세요. 그런데 머리 아프면 약 먹어야죠. 무슨 약 먹어야 돼요? 무슨 약 먹어야 돼요? 머리 아프면요. 두통약 먹어야죠. 약이라고 아무거나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배 아프면요, 복통약 먹어야 되죠. 안 그래요? 소화 안 된다, 소화제 먹어야죠. 예? 여러분, 머리 아픈데 약이라고 무덤약 준다. 큰일 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문제에 따라서, 응? 거기에 맞는 답을 주는 거예요. 약이라는 유일성이 있지만 아픈 데를 바르게 진단해가지고 그 약을 주는 거예요. 그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과 복음의 다양성.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만나서 보험 전하는데 좀 뭐랄까요? 너무요. 일관적이에요. 이 유일성의 답만 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10분, 5분, 10분밖에 안 된 사람한테 원래 인간은 마음은 다 다칩니다. 원래 인간 해보세요. 아무리 빨리 해도요. 그 5분, 10분 만에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거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 전할 때 우리말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얘기를 들으세요. 들으면서 진단하세요. 그럼 메시지가요. 3분 메시지도 돼요. 얼마든지 5분 메시지도 되잖아요. 나중에 영접된 다음에 원래 인간은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대로 여러분. 그래서요. 참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이게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간표요. 이런 시간표가 안 보이면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이 사람 참 전도하고 싶다. 이 사람 참 꼭 복음 전하면서 좋겠다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세요. 틀림없이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전도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를 이렇게 해야 쉽죠. 전도를요. 되어지는 전도. 내일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라는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살리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며 교회를 세워야 되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우리의 사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응답과 특별히 전도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확신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선적으로 나를 바꾸고 나를 치유하는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